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특징, 그리고 추천주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5월달, 미국 CPI 지켜보자. 6월 13일, 14일, 뭐, 적혀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영향을 국내 증시가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초에 그 최태원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뭐 친했던 친구와는 헤어져야 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야 된다. 뭐 친했던 친구는 이제 중국이고 새로운 친구는 이제 미국인데 최근 들어서 미국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뭐 지난주도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 펠라이트 관련된 기업들이 또 강한 움직임을 보였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테슬라가 실리콘 응급제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애플 실적 이슈로 인해서 국내 애플 관련주들도 움직이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이제 큰 방향성은 결국 이제 5월달 미국 물가 상승률 CPI 발표를 통해 가지고 5%를 하회할 것이냐, 아니면 5% 상회할 것이냐에 따라서 6월달 점도표에 대한 결과가 좀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때 이제 방향성이 드러날 거라고 보는데, 우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 만약에 이제 5월달 미국 CPI가 예상치, 그5% 하회하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할수 있겠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6월 13일, 14일 날은 이제 우리가 점도표가 공개가 됩니다. 점도표라는 것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점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보시면, 요건 이제 작년 거예요. 작년도, 5에서 5.25, 요기 사이에 이제 몰려 있었고, 3월 달에도 5에서 5.25에 몰려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 5에서 5.25 정도, 그 사이를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낮아질 것이다. 그 얘기를 점도표는 하고 있습니다. FOMC 의원들이 이 마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한명한 명의 의견이 이제 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점도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6월 13일, 14일에 발표되는 점도표가 이제 5.25 이상에 찍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기존대로 5.5에서 5.25 그 사이에 가장 많이 찍혀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이제 포인트가 될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결정하는 것이 5월달 미국 CPI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사실상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를 만약에 오래 한다면 그만큼 이제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거든요.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저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왔고,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부터 유동성이 축소되기 때문에 증시는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왔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증시에 반드시 호재가 되지는 않는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6월 달만 지나고 나면, 6월 달만 예상대로 저 정도 5에서 5.25 정도 수준으로 연준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증시는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현재 증시는 우상향을 간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하락을 하면 하락할수록 오히려 기회로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가 포지션을 잘못 잡아서 만약에 인버스 쪽으로 포지션을 잡아버리면 계속 안 좋게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향성 자체를 잘못 읽어버리는 거죠. 주식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방향성을 잘못 읽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인버스를 가지고 비중을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 말인 즉슨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무조건 우상향이 나와줘야지만 돈을 벌수 있는 구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우상향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전제하에 일부 하락을 할 때, 깊은 하락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그때는 기회로 보자라는 말씀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CPI는 반드시 보자. 5월 10일 그때까지는 시장의 크게 방향성 자체보다는 개별주 움직임을 벌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요. 오늘 이제 그 자동차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상승이 강하게 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도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됐는데,
제약바이오는 이제 이벤트가 많습니다. 임상 관련된 기대감이 꽤 있다고 보고, 추가적으로 이제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몇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중에서도 이제 오늘 이제 덕양산업 또 오늘 또 다시 한번더 크게 급등이 나오면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도 100% 넘게 올랐고, 우리 회원분들하고 3월 30일 날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한 150% 이상 올랐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 대단히 중요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오늘 서현이와도 오늘 장중에 뭐 상한가를 찍고 물론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뭐 화신도 그렇고 SL도 그렇고 대부분 종목군들이 좋은 모습을 유지를 해줍니다. 공통점은 뭘까? 자, 첫 번째로 이제 엘라바마와 조지아의 둘 중 한 군데, 바로 미국의 전초기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고사양 모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고사양 모델. 그리고 SUV 시리즈에도 들어간다는 거고. 자, 세 번째는 이제 전장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미국 내 지금 엘라바마 조지아에는 우리나라 기업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많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현재 테슬라 관련주로도 편입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제 현대공업 같은 기업도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또 나타났습니다.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입니다. 오늘 장중에 14% 올랐는데 오늘 이슈는 테슬라 이슈였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한 본토에서 다른 여타의 브랜드들과에 대한 협업 관계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는 거고, 2026년까지 현대차 그룹이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레포트도 긍정적인 이슈로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론 이제 PR이 전체적인 주가에 대한 척도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이제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다는 거를 판단했을 때 앞으로도 상당 부분 우상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 이제 덕영상 일단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도 눈여겨봐야 된다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트에 적어도 한 종목 이상은 반드시 자동차 부품주는 가져가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곡물주들도 들썩거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제 러시아 이슈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과정이었는데, 크게 이제 우리가 이슈가 됐던 것들이 이제 사료 관련주, 뭐 비료 관련주, 설탕 관련주 뭐 그런 쪽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사료를 만드는 주 원료가 이제 옥수수와 대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옥수수 관련주, 대두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고, 밀은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밀 수출 세계 5위권 정도 되고, 세계 1위권 가장 많은 밀 수출하는 곳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이제 설탕 같은 경우에도 또 오늘 들썩거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팩트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 옥수수, 대두, 밀, 설탕 다 우리가 진짜 강한 시세가 동반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사실 이제 곡물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성장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말 그대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고, 공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또는 수요가 늘어나거나 했을 때 곡물주는 들썩거릴 때가 많습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그럴 때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 지금 밀 가격대를 보면 2022년도에 밀 관련 가격이 상당히 상승을 했던 것을 확인이 가능하시고, 그 이후로 지금 약 50% 정도 밀 가격대가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밀 가격이 크게 올라가면서 그때 밀가루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우리가 밀가루 이제 제분이라고 하는데, 제분 사업을 하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 7인가 8군데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재평가를 상당 부분 받았던 거였고, 하지만 지금도 이제 들썩거리고는 있지만 사실 밀 가격대는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자, 대두 관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대두, 흔히 이제 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두 관련주들은 우리가 이제 중국 모멘텀이 있죠. 중국과 미국이 갈등을 겪을 때 대두 관련된 기업들이 들썩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가장 많은 대두를 수입을 하고 미국이 가장 많은 대두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두 관련된 부분에서도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이제 사료 관련주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대두 관련된 가격은 자, 한번 꼭지를 치고 두 번째 꼭지를 치고 이번에 조금 빠지는 이런 형태의 헤드앤숄더에 대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옥수수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제분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이 옥수수 관련된 부분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날 때 한번 상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상승하고 자 이렇게 이제 하고 빠지는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옥수수와 대두가 이제 사료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이슈가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가격은 조금 하락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이제 설탕 관련된 가격만 지금 우상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 2010년도에 꼭지를 치고 난 다음에 이번에 다시 한번 더 2010년도 그 가격대까지 올라왔는, 그 이제 13년 만에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설탕 관련주, 그리고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제 우리 대체재를 봤을 때 사카린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그 관련된 기업들 몇 가지를 좀 보신다면, 우선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갖는 기업이 이제 대한제당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대한제당 오늘 상한가를 갖는데 평소 때 거래량이 크게 나타나는 기업은 아닙니다. 뭐 보시다시피 한 10만 주에서 한 20만 주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고, 이런 기업들이 보면 이제 대주주에 대한 비중도 높습니다. 자, 한번 같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지금 대주주 비중이 48%, 6%, 그리고 5.9%, 뭐 더하면 12%, 48%니까 약60% 가까이는 지금 닫게 있는 물량이다 보니까 유동주식 수는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한 400만 주 정도 유동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CJ제일제당이 있겠습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게 조금 더큰 기업입니다. 대형주라고 좀볼수 있고, 마찬가지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56%, 2%, 58% 가까이 지금 닫혀져 있는, 대신 주식 수는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780만 주 정도가 지금 유동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가격이 비싸죠. 32만 원대니까요. 현재 이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바닥 신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옆으로 횡보 이후에 다시 한번 시세를 좀 붙일 수 있는, 대형주가 옆으로 횡보를 조금 더 붙이는 과정들인데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설탕 관련된 기업들은 현재 재평가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는 분들은 차라리 이제 CJ제일제당 같은 기업도 괜찮다. 이 기업을 위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신다면 대한제당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상한가에 충격 매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눌림목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또 우리가 이런 설탕은 또 대체재, 바로 이제 사카린이라는 걸 존재하는데, 사카린 관련된 기업이 두 군데 정도 크게 있습니다. 한 군데 이제 경인양행입니다. 경인양행도 최근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더 주가 바뀌는 모습들인데, 자, 이런 자리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불꽃슈 패턴에서 바닥을 찍고 반등 나오는 거, 바닥을 찍고 반등 나오는 모습 나타났죠. 그만큼 여기가 이제 바닥 권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닥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여러 번 바닥을 다졌고, 마찬가지로 바닥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여러 번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볼수 있고, 또 보락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식물 첨가제, 식품 첨가제, 그리고 이제 고강모 회장의 장인이 대표이사인 보락. 여기 이제 대표이사 딸이 고강모 회장과 결혼을 했죠. 그래서 지금 보락 같은 경우에도 식품 첨가제, 첨가물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또 사카린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부분이 또 바닥을 다지고 또 바뀔 수 있는 자리라 봅니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려면 우리가 이제 곡물 관련도 안에서도 설탕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선별적인 접근은 가능하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그 제지 관련주라든지 또는 이제 이런 곡물 관련주들은 애매한 것이, 우리가 주가를 매매를 할때 항상 성장성을 기반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칙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를 준비해서 한번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은 유효하다라는 부분, 대신 그 중에서도 이제 설탕이 가장 그래도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내용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제가 이상래 텐텐베거 매일 오후 1시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테슬라 관련해서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럼 그만큼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수 있고 시장의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부분을 트렌드를 매일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가 내일장 추천주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네이버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좋은 실적 나왔고, 최근 들어서 삼성페이바에 대한 제휴관계를 통해 가지고 플랫폼 기업뿐만이 아니라 결제 서비스가 상당히 확대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승은 의미 있는 상승이라 보고 네이버 눈여겨보길 바라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서진 오토모티브, 과거에도 이제 몇 차례 언급을 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매출이 2조, 영업이익이 한 460억 정도. 그래, 지금 시가총액이 800억 대거든요. 시장에서 저평가받고 있다 봐야 됩니다. 그 파워트레인, 우리가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게 파워트레인입니다. 파워트레인을 또 납품이 이루어지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변속기 관련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 서진 오토모티브 재평가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또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